것도 많이 숨겨야 했고 그리고 참는 것도 너무 많이 참아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아니면은 그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도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, 잘 이렇게 지켜오려고 했던 거고. 내가 혼자 다녔잖아. 기억나니? 아, 기억나. 계속 혼자 다녔거든. 샵인데 되게 계속 혼자 다녔어. 그래서 차도 따로 다녔었잖아. 예, 석현이한테 얘기했죠. 왜 나 이해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석현이가 내 마음 알지 않냐고. 이걸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달라고.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.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건 네가 나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했었어. 그때 내가 엄청 나 울었던 걸로 기억해. 나는 너를 네가 나는 혼자였잖아. 근데 네가 나한테 진짜. 와, 미친. 어떡해. 고생 많은데. 네가 꼭 나한테 전화를 하면 잘 견뎌달라고 했어. 네가 나한테 꼭잘 견뎌달라고. 네 마음 알지 않냐고. 그 말을 하면 그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다 위로가 되는 거야. 나 진짜 가기 싫었었거든, 매일. 고생 엄청 많이 했었어요. 이게 지혜니까 그때 버텼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지혜가 그때 안 버텨줬으면은 그 전에 아마 해체를 했었을 것 같아요. 스물을 갓 넘긴 어린 가수들의 싸움. 화해까지 1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사진 한 장에 다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, 잊지 못할 그날입니다. 지혜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장소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.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전화하고 크리스한테도 전화해서 보고 싶더라고요, 되게.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. 1시간 정도 있다가 서로 이제 말문이 트이는데 서로 막 그때가 진짜 울고 불고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제 하는 거죠.